주시죠. 네 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백승희 씨부터 말씀해 보세요. 저는 네.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몸매들이 너무 좋으세요. 지금 결혼을 다 하셨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몸매 관리를 하시는지 또 어떤 걸 먹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 제 와이프하고는 거의 한 배 차이 나보니까 집 사람하고는 저분들은 안 먹어요. 아니, 은주 씨도 날씬하잖아요. 아니요, 요즘 살이 많이 쪘거든요. 아, 최근에요? 네, 최근에 많이 쪄가지고 근데 오늘 어떻게 평소에 다이어트 하는지 또 뭐 먹는 걸 어떤 거 드시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뭐래가지고 우리 권정우 씨 한번 요즘 평소에는 어떻게 몸매 관리하세요? 아, 일단 삼시세끼를 다 먹진 않고요. 네. 아점으로 한 끼 먹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 한 끼 먹고. 네. 그러면 그 먹는 내용은요? 먹는 건 다 먹어요. 아, 그 대신 두 번 드신다 이거죠? 네, 네, 네. 아니 두 끼를 네. 먹는데도 이렇게 평소에 몸매 관리가 됩니까? 세 끼 안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운동은 어떻게 해요? 운동은 스쿼트 200개. 아~ 네, 저녁에 샤워하기 전에 스쿼트 200개 하고 이제 샤워하고 그러고. 앉았다 일어섰다? 네. 와, 그렇게만 해도 살이 유지가 되는데 저 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날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번 혹시 그 스쿼트 포즈 좀 취해줄 수 있나요? 일어나셔서? 포즈. 네. 시청자분들 이거 보고 따라 배우시고 많이 쓰셨으니까 몸이 튼튼해요. 아, 그러니까요. 스쿼트 하셔서 그런지.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네. 아, 그렇게 잡아서? 와. 와. 자연스럽게. 야, 이렇게 하니까 겨드랑이가 되게 이뻐지네요. 이걸 200개 한단 말이에요? 오늘 200개 보여주시죠. 아니, 됐어요. 그만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다른 분들도 어떤 운동 하세요? 저는 솔직히 조금 운동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나이가 저희가 조금 연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자동차에만 사실 어릴 때는 네. 저는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하고 싶은 뭐 그런 가리는 게 없었는데 네. 사실 마흔이 넘고서부터는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진짜 양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양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공감하시죠. 아, 너무 네, 공감하죠. 네. 저희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전혀 네. 정말 날씬하신데. 네, 그래서 네. 고전하고 있습니다. 아. 살을 잘 숨기는 요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떻게 숨겼어요? 옷에 아주 잘 숨기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정우리가 보시기에는 네. 그 알 수가 있죠, 딱 보면.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이렇게 특정일 수는 없죠. 아, 네. 그 여자들만 아는 데가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자기만의 아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지희정 씨는 뭐 특별히. 저는 헬스를 지금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점점 지방화가 돼가지고 몸이 근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력 운동. 어떤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 뭐 이게 무게 많이 쳐서 뭐 레그 플랫을 한다거나 저도 스쿼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러닝머신을 많이 뛰어서 인터벌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황수연 씨도? 아, 저도 네. 좀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네.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오래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좀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배 운동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아니면 이제 그 평상시에 배에 힘을 좀 이렇게 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네.